남미로 향하는 길목, 태평양을 마주한 나라 페루. 이제 HD 연대의 발걸음은 미국을 넘어 라틴 아메리카로 향합니다. 태평양의 관문인 이 땅에서 HD 연대와 페루 국영 심화조선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HD 연대와 페루 심화조선소는 어떤 배경에서 왜 함께하게 된 걸까요? 1950년 페루 해군 소속 국영조선소로 문을 연 심화조선소. 설립 초기에는 남미 조선산업을 선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선박 대형화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해 점차 쇠퇴하게 되었죠. 노후 군함교체와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던 페루 해군은 신중히 협력 대상을 물색했고, 다양한 함정 건조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1위 조선소 HD 현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HD 현대 역시 라틴 아메리카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인프라와 조선 역량을 보유한 심화조선소를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했습니다. 2024년 4월 HD 현대 중공업은 심화조선소와 약 6,400억 원 규모의 함정 내척 현지 건조 공동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수주입니다. 선박은 모두 페루 심화조선소에서 직접 건조되며 HD 현대 중공업은 선박 설계와 기자재 공급 등 전방위 기술 지원으로 심화조선소는 현지 건조와 운영을 맡습니다. 이는 단순한 함정 수출을 넘어 페루 조선산업의 자체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상생형 협력 모델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HD 현대 중공업은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지속가능한 장기 파트너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9월에는 페루 리마에 지사를 설립하고 10월에는 첫 기자재를 출항시키며 함정 건조를 본격화합니다. 2024년 11월 HD 연대는 페루와의 조선 및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더 확장합니다. APEC 2024가 개최된 페루 리마에서 심화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을 통한 페루 산업 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번 MOU는 페루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함정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를 위한 양사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HD 현대 중공업과 심화조선소는 페루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함정 3종 내척에 대한 공동 착공식을 심화조선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체결된 함정 내척 현지 건조 공동 생산 계약의 연장선이자 K함정의 중남미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 HD 현대와 페루 심화조선소는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갑니다. 2025년 4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중남미 최대 방산 전시회 시트데프 2025에 참가해 심화조선소와 페루 잠수함 공동개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인데요. 이번 MOA는 HD 현대 중공업의 최첨단 기술과 페루의 해양 방위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잠수함을 공동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HD 현대 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잠수함 모델 HDS-1500을 기반으로 1500톤급 중형 잠수함을 건조해 기존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HD 현대는 페루 해군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수상함에 이어 잠수함 분야까지 협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와 협력해 심화조선소 엔지니어를 위한 2주간의 조선해양공학 기초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총 12명의 조선소 관리자와 엔지니어가 참여한 이번 과정은 조선해양공학 기초, 설계, 생산, 시운전, 최신기술 동향 등 12회에 걸친 심도 있는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페루 국립공과대학교와는 조선산업 분야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조선 및 해양 방산 분야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박의 설계와 생산을 넘어 페루의 조선산업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동반자의 길을 선택한 HD 현대. 중남미의 생산 거점으로서 페루 함정 사업을 확대하고 양국 간 협력으로 K조선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HD 연대는 오늘도 바다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